더 타임 트래블러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에리스 골드, 모델은 볼타믹 스켈레톤입니다. 스포츠 스틸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이번 리뷰에서 다루는 에리스 골드의 볼타믹은 첫인상부터 젠타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볼타믹은 육각형 베젤과 인터그레이티드 베젤을 갖춘 디자인으로 젠타 스포츠 워치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리스 골드의 볼타믹 스켈레톤은 시계 내부의 동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합리적인 가격의 스포츠 스틸을 찾는 분들에게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리뷰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의 크기는 41.5mm이며 러그 트러그는 47.5mm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께는 12.5mm로서 농협 무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두께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목에 느껴지는 사이즈는 케이스부터 타고 올라오는 베젤과 블랙 색상의 특유한 색감 덕분에 41.5mm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느껴지는데 스켈레톤 다이얼이 아니라면 더 작아 보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측정된 러그 트러그는 47.5mm이지만 첫 엔드링크의 고정 때문에 실제 측정되어지는 러그 트러그는 57mm입니다. 그러나 손목을 따라 내려오는 급격한 경사 때문에 16cm 이상의 손목에서는 이 큰 차이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스와 베젤 레이어의 마감 방식은 다채로움을 더하기 위해 변주가 적용되었습니다. 1층을 담당하는 케이스는 부드러운 브러쉬 마감으로 마무리되어 있으며 2층 경사면은 폴리쉬 마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3층 베젤 전면부에서는 다시 부드러운 브러쉬 마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의 마감 방식은 시계의 디자인에 깊이와 입체감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일반적인 시계와는 다른 남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시계는 중저가형 스켈레톤 무브먼트인 세이코사의 NH70A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독특한 기하학적 패턴을 여러 겹의 레이어로 제작하여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계는 다소 투박해 보일 수 있던 무브먼트의 못생긴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가리고 동시에 제대로 된 스켈레톤 시계의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이로써 스켈레톤 시계의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중저가 무브먼트의 미흡한 부분을 감추어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계 내부에 위치한 스켈레톤 다이얼의 뼈대는 총 2단계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와 직접 접촉하는 1단계 레이어는 스틸과는 약간 다른 질감의 거친 샌드 질감이 처리된 유광의 블랙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단계 레이어는 브러쉬 처리된 스틸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각 액세스 포인트에는 주얼 장식이 더해져 있어 시계의 디자인에 독특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자칫 차가운 느낌을 줄 수 있는 메탈릭한 시계에 따뜻한 감각을 부여합니다. 3단계 레이어는 야광 도료가 발려진 스틸 처리된 인덱스와 어두운 그레이색의 미니 트랙이 공존하고 있어 세미 스켈레톤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을 향상시켜줍니다. 이분할 경사 처리된 오벨리스크 형태의 핸즈는 시원하게 뻗어 있어 가독성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케이스 측면의 셋이 방향에는 시계 케이스 직경 대비 다소 작아 보이는 크라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푸시풀 형태의 크라운은 별도의 고스트 포지션 없이 해킹 상태에서 바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크라운이 다소 작은 편이어서 조작하는 데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이스의 두께는 12.5mm로 농협 무브가 탑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껍지 않아 착용 시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작지만 일체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크라운과 케이스의 두께는 시계의 사용성과 스타일을 고려한 훌륭한 디자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제 브레이슬릿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계의 브레이슬릿은 일체형 형태로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3연줄로 연결된 브레이슬릿은 전반적으로 규격이 일정하며 버티컬 브러쉬 처리가 제법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이슬릿 간격이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착용감은 제법 괜찮습니다. 클래스프는 버터플라이 형태의 클래스프로 별도의 푸시 버튼이 없는 똑딱이 형태인데요. 탈착하기 어려운 점은 없지만 미세 조정 칸이 없어 손목 사이즈에 딱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계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의 후면부에는 시스루 케이스백이 있으며 탑재된 무브먼트는 시스루백을 통해 비춰집니다. NH70A 무브먼트는 내부 메커니즘이 반쯤 가려진 세미스켈레톤 형태의 무브먼트로 이스케이프 휠과 팔레 포크의 움직임 정도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격대에서 믿을만한 중저가 무브먼트로서 제한된 예산에서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임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해당 무브먼트는 세이코사의 NH35A나 NH36A 무브먼트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당 21,600회 진동하며 41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의 1호차 범위 내에서 시간을 유지합니다. 다만 별도의 날짜 표시 기능이 없으므로 시간만을 표기하는 심플한 기능을 보유한 무브먼트입니다. 이 시계는 국내에 책정된 실제 리테일 가격으로 구매하기에는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뷰 영상이 나가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할인 가격으로 구매한다면 가격 대비 고급스러워 보이는 세미스켈레톤 시계와 각진 젠타 디자인을 합리적인 가격에 동시에 맛보기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리뷰드린 블랙 색상 외에도 여러가지 컬러 베리에이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제공되는 링크에 접속하셔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타임 트래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